네,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화통의 박재현입니다. 겨울이 오고 나서 추워진 이후에야 비로소 소나무와 전나무의 푸르름을 알게 됐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야 그 사람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된다. 이런 논어의 구절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청년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요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TV를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 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길을 잃고 방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희 화통은요, 이렇게 마음속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위로가 되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화끈한 멘토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화끈한 멘토 최종엽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이로스 경영연구소의 최종엽 대표입니다. 제가 이 멘토님의 직구사를 좀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직업 관련 회사를 운영하시고 또 S전자 인사과장을 지내셨다고. 네.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뺏고 싶어하는 분인데 인사과장을 하셨으니까 딱 사람들을 보면 아, 이런 사람이구나 파악되는 게 좀 있으신가요? 아, 근데 그 제가 이제 인사 쪽에서 근무도 오래 했고. 네. 면접도 제가 굉장히 한 20년 정도 봐봤는데요. 네. 실제 사람의 이렇게 첫인상에 다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에 이제 송나라 때 사람을 보는 네 가지 법이 이 좋은 명구가 하나 있는데요. 신언서판이라고. 신, 이렇게 겉모습. 네. 언, 말하는 모습. 서, 쓰기. 아. 판, 판단력. 그러니까 저희가 첫인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25%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의 25%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의 첫인상은 좀 어떤가요? 아, 우리 사회자님은 일단 명석한 것 같고. 아, 명석이요? 네. 스마트하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네. 25%만. 아, 네. 우리 멘토님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젠틀하신 이런 이미지가. 아유, 고맙습니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논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사실 논어 하면 저희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한자를 왠지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논어를 접하게 되셨나요? 저는 사실 대학에서는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논어를 접하게 된 것은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네.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그 제 세컨 라이프, 제 인생을 준비를 할 때 우연찮은 기회에 저희 사무실이 그 서울에 잠실에 있습니다. 그 잠실 그 석촌호수가 있는데 석촌호수를 한 바퀴씩 이제 점심 먹고 나서 돌아요. 돌아. 네. 한 2.6km가 돼서 한 3, 40분 정도 걸리는데 초기에 너무 무료해서 그 천자문을 좀 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 한 6개월 정도 천자문을 외워보니까 뭐 한 반 이상을 외우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점을 가보니까 그때서야 논어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어책을 잡고 읽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네. 무료에서 천자문을 공부하셨다고 하니까 되게 공감을 못하시는데 보이시죠? 네. 네, 우리 멘토님 청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박수로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오늘 저희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논어에게 길을 묻다. 웬 뜬금없이 논어에 길을 물어보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또 뭐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라 치더라도 논어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이제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인류의 문명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제 석기시대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석기시대에는 특히 신석기시대는 지금으로부터 만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인류는 언제 출생을 했을까요? 인류는 언제 처음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을까요? 약 400만 년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00만 년 그리고 만 년 이렇게 하니까 좀 길이가 잘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태어난 것이 만약에 1월 1일이다 이러면 신석기가 진행된 것은 언제냐면 12월 31일 0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류 문명사는 따지고 보면 하루밖에 하루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루의 역사라 치지만 그냥 만 년 정도잖아요. 독일의 그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축심시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심시대. 인류 문명사에 일대 축을 긋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자는 이제 언제 때 사람이냐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기원전 551년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2500년 전 사람이죠. 자, 여러분 공자보다 한 10년 정도 전에 누가 태어났냐면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태어났어요. 왜 우리가 칼 야스퍼스가 축심시대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세상을 주도했던 인류의 위대한 선인들이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전 800년 사이에 많이 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학자, 대수학자 있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던 피타고라스. 이 사람은 공자보다 30년 선배 정도 돼요. 세계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탈레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자보다 60년, 70년 전 사람이에요. 공자가 죽고 나서 그리스에서 누가 태어나요? 소크라테스가 태어납니다. 그냥 공자가 죽고 나서 10년 후에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가 태어나고요. 소크라테스 40년 후에 플라톤이 나오게 되죠. 플라톤 40년 후에 누가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게 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의 스승입니까? 알렉산더의 스승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죽고 나서 중국의 전국시대 때 맹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자와 맹자의 사이는 약 100, 공자가 죽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공자, 맹자 3년 후에 장자도 나오죠. 여러분 장자 들어보셨죠? 장자 3년 후, 장자 40년 후에 순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 0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시죠. 자, 이렇게 보니까 칼 야스퍼스는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전 800년 사이를 인류 문명사의 일대 축을 놓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태어난 시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석기시대, 청동기, 철기, 뭐 현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축심시대가 이미 기원전에 있었다라고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자 중에서도 특히 사서삼경, 사서삼경 그러면은 거의 귀에 안 들어오시죠? 사서삼경은 거의 누구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공자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그 중에 오늘 특히 논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논어가 만들어진 다음에 공자가 나오신 다음에 논어는 누가 쓴 거냐면 공자의 제자들이 모여서 쓴 겁니다. 근데 그 논어가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논어에게 길을 묻고 있었습니다. 공자가 죽고 나서 100년 후에 맹자가 그 길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을 했고요. 왕도정치를, 왕도정치의 이론을 만들어냈죠. 그 뒤에 송나라 때 주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자죠, 주자. 주자 들어보셨죠? 주자는 이제 주자학을 만들어서 송나라의 굳건한 이념을 만든 사람이죠. 이게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삼봉 정도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조선의 기틀을, 유교가 기틀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500년경에 율곡이이, 태계이황, 한 200년 후에,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다산정약용 들어보셨죠? 다산정약용 조선 후기 때 최고의 성리학자고 실학자이면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다 논어에게 그 뜻을 물어봤고, 그러니까 그 공자한테 물어봤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안중근 의사도 노노에 굉장히 해박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사 김정희, 근대로 오면은 뭐 이병철 회장, 정지용 회장 이런 분들도 다 노노를 노노에서 많은 길을 익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걱정, 근심 걱정 많으시죠? 얼굴 보면 별로 없으신 것 같긴 한데요. 네, 근심 걱정 많으시죠? 자, 여러분 일반적인 것을 한번 우리 노노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필유근우다 이런 뜻입니다. 노노 위령공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필유근우, 필이 가까이에 뭐가 있다고요? 근심이 있다. 자, 근심 걱정 우자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을 끼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인생은 뭐라고요? 고해다, 고통덩어리다. 그게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깔고 넘어가는 거죠. 10대는 답이 없다. 20대는 길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너무나 바쁘니까 내가 없다. 50대는 그 일조차도 없어지더라. 60대는 그러니 돈이 없더라. 70대는 낙이 없더라. 80대는 힘도 빠지더라. 90대는 다 필요 없다.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러한 진짜 그 관조적인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많이 떠다니는데요. 인생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힘든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공자가 이제 저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일부러 아직 네 글자를 안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근심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근심 걱정을 줄일 수가 있을까? 과연 공자는 거기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세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무원려다. 인무원려.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려자가 무슨 려자냐면 생각하다, 고려하다의 려자입니다. 생각하다, 고려하다. 사람이 멀리를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있는 근심 걱정 속에 묻혀서 살아야만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는 다 멀쩡해도 이렇게 옷을 한껏 펼쳐보면 다 속에는 사람들은 아픈 상처를 갖고 아픈 힘든 것을 갖고 살잖아요. 이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힘들수록 멀리를 바라봐야 된다. 물론 우리가 계속 멀리만 바라봐서는 해결될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끔 가다가는 멀리를 바라보면서 힘들수록 우리가 뭐 3년을 살 것도 아니고요. 20년을 살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100년을 살아야 됩니다. 10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멀리를 바라보는 것도 가끔씩은 필요하다는 거죠. 원려. 여러분, 원려라는 게 요즘 말로 무슨 이야기일까요? 원려. 멀리를 바라본다. 이 말은 곧 현대어로 고치면 목표를 가져라. 꿈을 가져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많이 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우리가 직장에서 많은 선배들한테 들었던 중장기적인, 중기적인 꿈을 가져야지, 중기적인 목표를 가져야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 말은 이미 2500년 전에 공자로부터 나온 말이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고비가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고비를 겪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고비를 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는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겨울이 먼저 찾아올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공자가 50대 후반에 그 노나라의 대사구라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 정도의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죠. 그 기간에서 약 4년 정도 공직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대략 한 55세 정도 때 자의반 타의반 노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자기의 이상을 더 이상 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천하주유, 55세부터 14년 동안 천하를 다니면서,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자기의 이상을 폈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도 다 노를 했습니다. 춘추시대 때 날만 자고 나면 나라가 없어지고, 날만 자고 나면 싸움 속에서, 전쟁 속에서 지내야 되는데, 뭐 인의 정치를 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나라에서 다 노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공자가 10년 정도 다니는 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겨울이 됐었습니다. 겨울이 됐는데
일주일 정도 먹을 양식이 똑 떨어진 거예요.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많은 이제 제자들이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승님, 군자에게도 이렇게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공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한연우지 송백지후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한연우지 송백지후조야. 세한, 세한이라고 하는 것은 햇새자의 차란자잖아요. 1년 중에 가장 추울 때를 세한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몇 월달? 1월달 정도, 정월. 가장 추운 시기가 돼 봐야 그 연후, 그 뒤에야 알지자가 나오죠. 알게 되더라. 가장 추운 시기가 돼 알게 되더라. 무엇을? 소나무와 잣나무가 가장 늦게 시든다는 것을. 봄, 여름, 가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든 나무들이 다 팔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겨울이 되면 나무들이 다 잎사귀가 떨어지고요. 소나무, 잣나무만 이렇게 청청하게 서 있는 것을 겨울이 되면 두드러지게 알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공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위기가 왔을 때, 환경이 굉장히 나빠졌을 때, 그때 진가는 드러나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쭉 이 논어에 이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보고서 생각을 해봤겠죠.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에 추사 김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시죠? 추사 김정이. 여러분,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혹시 보셨나요? 처음 보세요? 저 그림은 보물 180호입니다. 저 그림의 이름은 세한도라는 그림입니다. 세한도. 그러니까 세한연우지 송백지후조야. 공자가 이야기했던 그 억구의 첫 글자 두 글자를 따서 추사김정이가 저 그림을 그린 거죠. 저 그림을 왜 그렸을까요? 추사김정이는 나이 50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어디로 유배를 가나요? 제주도로 유배를 갑니다. 제주도에서 약 10년 정도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와 권력과 돈과 이런 게 떠나면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독 추사김정이의 후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상적이라는 사람인데요. 추사김정이가 제주도에서 한 9년 정도 유배생활을 할 즈음에 이상적이라는 사람은 청나라에서 오는 좋은 책들을 제주도로 계속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기 스승한테, 선배님한테. 그래서 거기에 감복을 받아서 추사김정이가 한 장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 밑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자네가 중국 청나라에서 그렇게 좋은 책을 나한테 보내주니까 나는 너무 고맙다. 세상의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 부귀가 떠나면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되는데 자네는 그렇지 않네. 내가 예전에 높은 직위에 있을 때 자네는 나한테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지금 유배 온 제주도로 유배 온 상황이라고 해서 나한테 그렇게 못하지도 않았네. 예전에 내가 높은 직위에 있을 때는 내가 자네를 칭찬할 게 없었지만 지금에 보니까 자네의 그 행동이 너무나 칭찬받을 만하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준 것이죠. 그러니까 2500년 전에 공자는 세한연우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180년 전에 추사김정이는 자기 후배를 보면서 그 억구를 생각해가면서 누구도 다 떠나갔지만 지켜주는 사람, 추운 겨울이 됐을 때 진 면목이 나타나는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안중근 의사죠. 이분은 1910년, 그러니까 그 경술국치 1910년 3월 달에 여순 형무소에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로부터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했죠. 그래서 저격을 하고서 이제 이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데요. 이게 언제 쓴 글이냐면 돌아가시기 그 달에 쓴 거예요. 3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3월 달에 저 글을 썼어요. 여러분 이제 이 글 읽으실 줄 아시겠죠? 세한연우지 송백지 부조. 부조. 뒤에 한 글자를 바꿨습니다. 아무리 세한연우지 추운 계절이 돼 봐도 뭐예요? 소나무와 잣나무는 지지 않는다. 나의 조국에 대한 나의 이 조국에 대한 어떤 열정, 충정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안연우지 성백주 후조회라는 게 계속 살아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 많은 젊은 여러분도 그렇고요. 많은 직장인 분들이 과연 이 세한연우지 성백지 후조회라는 것을 어떻게 이게 해석을 해야지 내 것이 될까요? 내 것이. 저는 40대 중반에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직장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잘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오고 보니까 그것은 직장의 이름이었고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남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퍼스널 브랜드가 도대체 뭘까요? 브랜드가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받았던 연봉을 내년에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것은 브랜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딱 회사를 나오고 보니까 작년에 받았던 연봉을 올해 만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2년 동안, 3년 동안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냥 이름만 있었을 뿐이지 저의 개인적인 강점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힘들기는 하지만 이제 직장을 다 들어가시게 될 거고요. 직장에 들어가서 5년, 10년, 20년을 근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때 한번 이런 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5년 동안 혹은 지금부터 10년 동안 나의 성백을 만들어 가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나의 성백을 만들어 갈까? 어떻게 아무리 위기가 와도 IMF, 경제위기 이런 게 오더라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나의 강점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전략 혹시 궁금하세요? 제가 잠깐 한번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만약에 인사 쪽에서 그 근무를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하고 나서 5년 후에 10년 후에 혹시 전직을 한다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은요, 내가 과연 인사라는 업무를 5년을 했어? 10년을 했어? 그랬다고 해서 그 업무를 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밖에는요, 그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의 강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라는 업무를 만약에 잘하고 싶잖아요? 한 가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채용이냐, 아니면 교육이냐, 복리후생이냐, 경력개발이냐, 조직개발이냐,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시점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교육인가? 아니면 채용인가? 경력개발인가? 그것은 이제 자기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바로 1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5점 줄고 7점 주고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어보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다섯 가지 업무 중에서 내가 어느 업무를 가장 좋아하는가? 그거를 선택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점수도 1점에서 10점 사이로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점수를 만약에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채용이다. 내가 잘하는 것 7점, 좋아하는 거 3점, 이러면 10점이 되잖아요. 만약에 교육이다. 내가 잘하는 거 5점, 좋아하는 거 9점, 이러면 14점이 되잖아요. 이래서 점수를 내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점수를 선택을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가려면 가능하면 조금 더 내가 손이 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다섯 가지 업무긴 하지만 어차피 인사 중에서 다섯 가지 업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마음이 가는 업무를 잡아서 지금부터 5년 정도 시간을 잡는 것이죠. 그 5년 동안 그 업무를 하실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채용이라는 업무를 잡았으면 채용이라는 업무를 하고 있는 하루의 2시간은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나의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시간입니다. 나의 성백을 키워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일에 대한 우리 자세가 확 바뀝니다. 그냥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을 이건 나의 미래 브랜드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일은 100% 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5년이면은요 충분한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5년 동안 채용이라는 업무를 회사에서 하루에 2시간씩만 하더라도 채용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브랜드 가치가 확 올라갈 수 있죠. 물론 뭐 꼭 책을 쓰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초점을 맞춰서 본인의 강점을 맞추시면 지금 5년, 10년이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자가 우리에게 준 세한연우지
송백지 후조야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좀 테마를 바꿔서 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인무올려 필리군후 미래에 대한 꿈을 갖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 미래에 대한 브랜드를 갖는 것도 좋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좀 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궁금하다라고 하면 노노의 이 억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상, 저거는 이런 뜻입니다. 오는 나오자예요. 나, 내 일찍이 상, 상자는 일찍이 상자예요. 내가 회상을 해보니까 내 일찍이 종이와 불침, 종일불식이죠. 종일불식, 종이와 불침. 종일불식 무슨 뜻 같으세요?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그런 뜻이에요. 자, 종이와 불침, 밤이 새도록 잠도 못 자면서 왜 그랬을까요? 왜 공자가 낮에는 밥도 못 먹고 밤에는 잠도 못 잤을까요? 그 뒤에 바로 나오죠. 이사, 저 생각사자입니다. 생각으로서.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이 복잡할 때 있으시죠? 그럴 때 낮에 밥맛도 떨어지고 밤에 잠도 안 오시고 그러시죠? 춘추전국시대 때 공자가 그랬다는 거죠. 그랬는데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떤가? 무익하다 이렇게 됩니다. 무익하다. 우리가 생각만 해서는 도움되는 게 없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라고 했을 때 공자가 제시했던 것은 바로 이거죠. 불려하게 하라. 배우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우는 것만 못하다. 우리가 배운다는 것이 학교에서 딱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졸업하시면 배우는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인생은 앞으로 100년 정도 살 거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배움에 대한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공자의 그 논어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명구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 이 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닭계자의 경서경자입니다. 닭에 대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닭에 대한 경서라는 뜻인데요. 저 말은 이제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조선 후기 때 최고의 성리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시죠? 이분은 나이 40에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40에, 나이 40 그 청청한 나이에 천리나 떨어져 있는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무려 몇 년을 사세요? 18년 동안을 유배 생활을 합니다. 고향이 이제 경기도 양수리 쪽인데요. 고향에 그 장성에 나가는 아들 둘이 있었고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들한테 교육을 뭘로 했냐면 편지로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훈육으로서 18년 동안 무지하게 많은 편지를 보냈어요. 둘째 아들이 양계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떠냐면 이런 내용이죠. 내가 양계를 한다고 들었다. 양계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양계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과거 많은 사람들이 양계를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책을 잘 읽어보고 그 다음에 양계를 하는데도 품이 있게 멋지게 다른 집보다 훨씬 더 낮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데일리로 기록도 해나가면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나서 2, 3년 지난 다음에 양계에 대한 한 권의 책을 써봐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 책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계경으로 지어라. 닭계자의 경서경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200년 전에 다산 정약용도 그 아들한테 아들의 어떤 강점 강화, 브랜드, 예를 들어서 브랜드 그런 말이 200년 전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학습을 하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본인의 강점을 키워나가라. 이런 의미들이 이제 불려하게 이런 의미 속에 많이 이제 숨겨져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공부 다 열심히 하셨죠? 자꾸 뭐 이렇게 농땡이 부린다거나 그런 줄 안으셨죠? 네. 근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꾸준하게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도 그렇고요,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 염구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공자의 제자 중에 이제 그 특히 정치 쪽에는 굉장히 탁월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염구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공자가 이제 많을 때는 제자가요, 3,000명이나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직제자 있잖아요. 아주 훌륭한 직제자는 한 10명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요. 십철이라고 해서 그 10명 중에 들어가는 분이 염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염구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그 예전에 공자님 밑에서 공부할 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염구왈, 염구가 이야기하길 비불열자지도 역부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자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뜻이에요. 이제 기쁠 열자죠. 이제 소설할 때 설자가 되기도 하고 여기서는 기뻐할 열자예요. 그래서 내가 스승님한테 공부를 배우는 게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긴 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역부족이야.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좀 너무 공부하기에 힘들고 한 발 빼는 거죠, 사실은요. 어? 핑계를 대는 거죠, 이제. 거기다 대놓고 공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역부족자, 자기 입으로 힘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역부족자, 중도이패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도이패, 중간에 다 포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기 입으로 아, 나 좀 힘들어, 뭐가 이렇게 좀 잘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을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녀획, 지금 너는 획을 긋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획을 긋고 있어요? 부정의 획을 긋고 있구나. 난 안 돼, 난 힘들어, 난 좀 빠져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일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공자가 이미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이야기를요 논어에서 들은 거 이외에도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특히 리더의 생각은 더 중요하다. 리더가 만약에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은요, 그것은 100%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사업을 좀 지금 눈물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한 2, 3개월 후에 매출이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자, 그러면요, 2, 3개월 후에 매출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100% 떨어집니다. 100% 떨어집니다. 핑계는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 핑계잖아요, 저게요. 핑계는 다 맞아요. 다 맞지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내일 해야지. 아, 오늘은 비가 와서 내일 해야지. 아, 오늘은 카톡이 이상하게 와서 내일 해야지. 이러다 보면 많은 핑계거리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핑계거리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많은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연구조사가 있다라고 그래요. 내가 우리 그 이 사무실에 있는 그 난초를 있잖아, 난초. 난초에다가 내 책상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저 난초를 내가 가위로 가서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난초가요, 떨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이제 연구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이 이렇게 텔레파시가 있잖아요. 만약에 텔레파시가 정말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럼 긍정적인 신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한테 부정의 신호를 보내잖아요. 나는 부정의 신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2500년 전에 이야기했던 염구가 공자님이 얘기했던 역부족자, 힘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다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더라. 그러니 금녀획, 너는 지금 획을 긋고 있구나. 저 획을 긋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면은요, 보세요. 이 종이 한 장이라고 보더라도 양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양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쪽 면을 보면 그래도 긍정적인데 이쪽 면을 보게 되면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아주 얇은 건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내가 보기 나름이다.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이 역구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기회가 없을까? 나는 왜 찬스가 안 생길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했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노노의 이 억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군자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불기.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간단하지요. 군자는 그릇일 것 같은데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요즘에 이제 군자를 우리가 뭘로 해석을 하면 좋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드냐면 리더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두 사람만 있어도 리더고요. 사실 혼자만 있어도 리더예요. 무슨 리더? 셀프 리더죠. 사실은요. 자기가 리더예요. 리더는 그릇이 아니다. 원래 뜻은 이런 뜻이죠. 리더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그릇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리더는요, 그 쓰임새가 한정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자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오늘의 이 모습이 나의 전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체인지업을. 변화 가능한 사람이 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동일하다면 그것은 리더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작년의 모습과 오늘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 치더라도 일하는 방법이 조금만 개선,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되고요. 뭔가 조금 더 바뀌어 있어야 되고 좋은 쪽으로 이런 사람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리더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다. 이렇게 공자가 얘기를 한 것이죠. Changeable, 변화죠. 여러분 이 기자를 보시면은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기자에는 저 그릇처럼 생긴 네모가 몇 개가 들어있어요? 네 개가 들어있죠. 저것은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릇은 나를 위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일단 내가 서야 됩니다. 개인이 서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릇은 누구를 위한 그릇일까요? 가족을 위한 그릇입니다.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 가족을 만드는 가족을 어떻게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까? 그 두 번째 그릇이 가족을 위한 그릇이다. 세 번째 그릇은 누구를 위한 그릇일까요? 우리 사회를 위한 그릇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점점 커가면서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네 번째 그릇은 뭐 크게 보면 국가와 민족과 인류를 위한 그런 그릇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가요? 가운데 무슨 자가 있어요? 큰 대자가 있죠.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가라고요? 큰 그릇, 크게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점점 크게 변화시켜가면서 만들어가라 라는 의미가 기자 안에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옆에 점이 하나 찍혀 있어. 점 보이시죠? 저걸 저는 오점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우리가 큰 대자에 점 하나 찍힌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 개견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점점 큰 그릇을 만들어가는 건 좋지만 인생에 오점을 찍잖아요. 그 그릇이 뭐가 돼요? 대밥 그릇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만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변화하는 것. 우리 변화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변화는 맨정신으로 해야 된다. 변화를 술 먹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시죠. 변화는 맨정신으로 해야 된다. 첫 번째 M이 뭐냐면 변화는 me, 나부터 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우리가 변할 수 있다. 내가 제일 먼저, 나죠. 두 번째 E는 뭘까요? E는 쉬운 것부터. 쉬운 것부터 변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 도전은 너무 어려운 거 변화 잘 안 돼요. 사실은요. 변화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쉬운 것부터 변화를 하고요. 마지막 N은 뭘까요? 그것은 now에. Now, 지금 즉시. 여러분 지금 즉시 내가 쉽게 변할 수 있는 거 단 한 가지라도 포인트를 잡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 군자불기는 이미 우리가 실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왜 기회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change라는 말과 chance라는 말은 너무나 비슷한 말이다. 딱 한 글자 틀리잖아요. 왜 기회가 안 생기지? 왜 나는 chance가 없지? 그러면 먼저 생각해 볼게. 저 change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런 억구가 노노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500개가 있습니다. 500개가 있어요. 여러분 500개만 외우시면 노노 다 외우시는 거죠. 뭐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려서 군자불기 이것도 노노의 한 억구예요. 500개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외우실 수 있으시죠? 군자불기.
자, 논어는 굉장히 간명해요. 간단하면서도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성상근야, 습상원야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어구를 보면 우리 인생을 통틀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말이면서 성상, 성, 성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본성, 사람의 천성, 이것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습, 무엇을 반복하느냐, 무엇을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천성이 비슷한 사람이 누굴까요? 모르세요? 여러분의 형제, 저의 형제라고 생각해요. 형과 동생은 사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뭐 DNA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천성이 비슷해요. 하지만 한 50년 살아보면은요, 형은 여기 가서 성공해 있고 동생은 아직도 바닥에서 막 기고 있어. 그러면 그 차이가 왜 났느냐? 공자는 그 차이를 뭘로 봤느냐? 아, 형은 머리가 좋아서? 형은 잘생겨서? 형은 IQ가 좋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형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엇을 시작을 했고 매일 아침 그 반복적인 일들을 어떤 반복적인 일들을 지속적으로 했느냐가 오늘의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도 아직 실망할 때는 너무 일러요. 우리가 남은 기간이 너무나 많아요. 80년이나 남았어요. 인생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살고 마칠 게 아니에요. 끝에서 이기면 돼요. 끝에서 승리하면 돼요. 성상근야, 습상원야,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갑자기 어떤 뭐 찬스, 기회가 와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을 길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답답할 때는 좀 길게 보는 시각도 필요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길게만 보고 있으면 또 아무것도 안 돼요. 꾸준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습, 저 습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아세요. 앞에 있는 이 글자가 뭐냐면 그 새의 날개죽지예요. 새의 날개죽지가 두 개예요, 지금요. 새가 날기 위해서는 날개를 계속 푸덕푸덕 해야 돼요. 그죠? 어떤 것을 우리가 익힌다고 하는 것은 새의 날갯짓을 하듯이 그렇게 수 없는 반복을 통해서 익혀지는 것이다. 인생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쌓아나가는 것이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저 성상근야, 습상원야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한 기준점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이 기준점을 한번 세워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어구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어구를 논어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구인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자요수,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 인자요산, 인자는 산을 좋아하더라. 지자동, 지자는 활동적이다. 인자정, 인자는 정적, 조용하다. 지자락, 지자는 즐겁다는 거예요. 인자수, 인자는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해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는 왜 물을 좋아할까? 지식이라는 게, 지혜라는 게, 지식이라는 게 물의 습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적이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계속 오잖아요. 이것을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평생 공부를 하게 돼요. 이제 앞으로는 계속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것 탐닉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즐거울 락, 즐겁다는 거예요. 자, 인자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인자, 어질다는 게 뭘까요? 착하다는 걸까? 순하다는 걸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인자라는 것은 이런 뜻이 좀 있다라고 하죠. 애인, 사랑의 사람인,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할 때 느끼는 그 마음, 그게 인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여러분 쉽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잘 안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이 늙어가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 애틋한 마음, 이런 거 있죠. 또 연인들끼리에 뭔가 하나라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바로 인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인자의 마음을 인자의 마음은 산처럼 그렇게 한 곳에 딱 있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 마음은 그렇게 정적,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되면
인생도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해석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석을 드려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럼 이제 직장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우리가 직장에서 한 30년, 20년, 30년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초기에 한 15년 정도는요, 저 지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승진을 해서 임원이 되고 경영진이 되고 나서는 무슨 삶을 살아요? 인자의 삶을 살아보시는 거죠. 자, 신입사원으로 막 들어갔어요. 막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 나는 인자야. 아, 난 뭐 마음도 넓고 막 이렇게 하면서 빠릿빠릿하게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그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겠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많은 것을 공부하고 새로운 게 얼마나 많아요. 공부하시면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사원 대리 과장 될 때까지 시간도 빠르게 잘 지나간다라는 거,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장되고 임원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마음을 좀 열어놓으셔서 마치 산처럼 누군가 이렇게 조금 잘못했다 치더라도 이해해주고 좀 자기가 포용해주고, 사실 임원이 해야 할 일은 틀린 것이 고쳐내는 게 임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니죠. 임원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빅픽처, 우리 회사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100년을 산다라고 하면 50세까지는 지자의 삶을 살아보시고요, 50세 이후는 인자의 삶을 살아보시는 거죠. 그러니 저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50 이전에, 특히 젊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 공자 논어에서 쭉 얘기했듯이 배움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꼭 놓지 마시고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인생의 전반전을 마무리하시게 되면 인생 후반전은 활짝 필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의 강의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인생 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멘토님이 생각하시기에 논어에서 그 얻은 가치 중에 가장 마음에 들거나 혹시 가장 감명 깊은 가치가 있을까요? 그 저는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군자불기라는 말을 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변하지 않고 제가 다른 분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 이제 대학에서는 전자공학을 전공했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인문학을 사실 제가 강의하리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것을 좀 찾고 찾아서 조금씩 노력을 해보고, 마치 그 성상그냐 습상오냐처럼 조금씩 축적을 해나가다 보니까 인생이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런 속에서 훨씬 더 어떤 행복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찾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군자불기, 굉장히 짧은 말이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앞에서 강연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네, 어떤 걸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멘토님께서는 이 좋아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우리 멘토님께서 얼마나 논어에 일가견이 있으시냐면 논어 점이라는 걸 또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네, 저도 지금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네. 논어를 지금 이제 그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뽑아주시면 제가 미래를 점쳐드리도록 예사롭지 않은데. 아니, 저는 가리셨는데 뒤집어도 한 번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아, 그러세요?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네, 뽑으셔도 됩니다. 뽑아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사회자님께서는 선행기헌 이후 종지라는 말을 뽑으셨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말하고 싶은 것을 먼저 행하라. 그냥 말만 앞세우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오. 그래서 물론 이제 굉장히 그 아나운서님으로서 이제 그 리딩을 하시지만 이제 하나 지켜야 될 것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시게 되면 말에 대한 책임도 지는 거고요. 앞으로 그 아나운서로서 아주 대성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 방금 소름이 진짜 짠 게 아니라 저에게 딱 맞는 그런 문구가 나온 것 같네요. 네. 네. 이 논어라는 게 공자와 제자들 간의 문답을 그렇죠. 토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멘토님도 누군가 이 문답을 통해서 편지나 이런 문답을 통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을까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저희 사무실에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직장인들 중에서 과장이나 뭐 부장 정도 되신 분들, 40대 정도 되신 분들이 네. 가장 많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나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3년 후, 5년 후가 되게 걱정이 된다 이러면서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돌아가시는데 그분들 중에 일부 몇 분이 이제 지금도 계속 이렇게 이메일로 중간중간에 본인의 어떤 상황도 좀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제 생각도 좀 보내드리고 해서 몇 분 정도가 좀 이렇게 연결은 돼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는데 제가 열심히 살았던 시대와 지금 또 많은 이 젊으신 분들이 진행하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차이점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차이점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저의 생각만 주장할 수도 없고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어렵다는 상황들도 많이 접하게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살수록 논어나 이런 고전의 어구들이 굉장히 더 다가옵니다. 사실은요. 네. 네. 고전 틀린 말 없다. 옛날 말 틀린 거 없다. 이 말이 그렇죠.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방청객분들의 시간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세요. 논어와 같은 고전을 이렇게 쉽게 접해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혹시 시중에 논어에 관한 책이 많은데 책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책을 골라야 되는지 추천해 네. 주세요. 논어 책이 정말 수백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중에서 이제 세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논어를 조금 전문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 이러면 논어 1장부터 500장까지 500개 어구를 다 설명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되게 두꺼워요. 두껍지만 다 읽어보면 다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전혀 어렵진 않아요. 원문 써놓고 토달아놓고 해석해놓고 이래서 이제 그거를 쭉 읽어보시면 이제 전문적으로 볼 때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좋은 어구 500개 중에서 다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중에서 몇 개 좋은 어구만 중심으로 해서 글을 써오는 논어책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책 중에서 한두 권 골라서 읽어보시면 좋고요. 또 하나 이런 책은 좀 권하고 싶진 않아요. 무슨 책이냐면 논어의 한문 어구는 없이 그냥 우리말로만 한글로만 쭉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원문이 없이 번역만 해놓은 거가 있는데 여기 무슨 소설책 읽듯이 읽어보면 되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원문이 있고 토를 달아놓고 해석을 해놓은 책들 중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원문이 있는 책을 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읽다 보시면 이제 그 한문을 모르더라도 이제 계속 그 눈으로도 한 500억구 정도 읽다 보면 눈에 들어옵니다. 그냥 한글로만 쭉 돼 있으면 이거 어디 가서 인용하기도 무지하게 어렵고요. 네. 그 남지도 않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 논어고 한 30개, 50개 정도 활용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 놓은 책들이 많아요. 그런 책들 보면 논어고 한 어구에 한 5페이지, 10페이지 정도의 여러 가지 사례를 넣어서 글을 써놨기 때문에 읽고서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와 함께 했던 한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 오늘 네.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그 이제 강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학 상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함께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저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한 뼘 더 성장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토크 콘서트 화통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고생해 주신 멘토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